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행은 많이 다녀왔는데 올릴 영상은 많았으나 제가 좀 게으른 바람에 영상 제작에 소홀했습니다. 리뷰정보통 채널로 여행 및 각종 정보,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인천공항 2터미널 라운지 리뷰해드릴게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부터 마티나 골드 라운지까지 꼼꼼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이때는 코로나 풀리고 막 지나서 갔었는데요. 사람이 없고 한산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갈 때는 1시간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이 터미널에 진에어도 들어오면서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명절 같은 성수기에는 가실 때 여유롭게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마티나 라운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마티나 골드도 이번에 했더라고요. 마티나 가격이고요. PP카드 입장도 가능합니다. 골드 라운지는 PP카드 입장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고요. 와이파이도 가능합니다. 전체의 모습을 담아보았고요. 꽤 넓고 라운지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눈에 띈 건 라면입니다. 라면 옷잠 하나 먹고 비행기 타셔야죠. 와인도 와인 셀러에 이렇게 있습니다. 맥주도 이렇게 생맥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콜라도 제로 콜라, 일반 콜라가 다 있고요. 오렌지 주스와 얼음도 구비되어 있고요. 디저트 종류입니다. 디저트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 종류입니다. 샐러드 종류입니다.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오뎅도 이렇게 분식점처럼 있어서 맛나게 먹을 수 있었고요. 마티나 라운지의 별미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하나 먹고 타면 한식이 그립지 않거든요. 핫푸드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분식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는데요. 튀김, 순대, 떡볶이 종류가 있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별미였습니다. 미역국도 있고요. 제가 먹은 음식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맛있게 냠냠냠 먹고 비행기 탔어요. 다음은 칼 라운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칼 라운지는 비즈니스 라운지인데요. 비즈니스 손님들은 입장이 가능한 라운지입니다. 칼 라운지에는 서편 라운지와 동편 라운지가 있는데요. 두 곳 모두 갔습니다. 서편 라운지가 음식이 많고 동편은 사람이 적어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좌석도 편하고 사람도 적었어요. 추석 때 갔을 때는 마티나 골드 라운지 건너편에 있는데 칼 라운지는 줄을 안 서더라고요. 비즈니스 손님이나 상위 등급인 분들만 가서 그런지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딱 봐도 편안해 보이죠? 라면부터 눈에 들어왔고요. 커피 머신도 이렇게 있습니다. 콜라 머신도 있고요. 술 안주 먼저 찍어 보았는데요. 치즈, 크래커, 케이크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디저트는 많지는 않았어요. 주스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우유와 물, 맥주, 생맥주 두 개가 있어서 두 가지 종류, 테라랑 외국 맥주를 먹을 수 있고요. 핫푸드를 찍어 보았습니다. 핫푸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술안주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 별로 없어서 좀 볼품이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잘 채워 넣는 것 같습니다. 순대볶음도 있었고요. 타코야끼, 샐러드 종류이고요. 술 종류는 이렇게 주문하면 한 잔씩 주는데 술이 비즈니스 라운지라 그런지 라인 자체가 비싼 라인으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먹은 걸 찍어보았고요. 네, 동편 라운지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가봤는데요. 딱히 먹을 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없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의자나 이런 것들이 잘 편안하게 되어 있고 음식은 별로 없어서 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티나 골드 라운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날 1시간 넘게 기다리고 들어갔는데요. 골드 라운지는 PP카드가 안됩니다. 그래서 골드 라운지를 가실 분들은 다른 카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뒤에서 PP카드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르신들 모르시고 그냥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로블카드는 되고요. 일반 카드 되시는 거 있으면 만원을 추가해서 결제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꼭 되는지 확인하신 뒤 줄 서세요. 앞에 짐 보관함이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쉬게 편하게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의자가 등받이까지 넓게 있어서 또 안마 의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한 샤워 시설도 있는데 샤워 시설은 카운터에 문의하면 열쇠를 준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골드라운지라 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와인 종류는 두 종류가 있고요. 둘 다 듣기 좋게 멜롯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한식 종류와 핫푸드 종류를 찍어보았습니다. 제육볶음도 있고요. 튀김, 또 만두 종류입니다. 라면도 있었고요. 라면이 필수죠. 또 이날은 추석이라서 송편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디저트 종류이고요. 생맥주는 이렇게 기계에다 컵을, 전용 컵을 꽂으면 맥주가 정량이 나옵니다. 네, 맛은 그냥 맥주, 생맥주 맛이었어요. 다양한 디저트들 찍어보았습니다. 과일인데요. 과일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금방 동나서 얼른 가서 담겨있을 때 찍어보았습니다. 커피 머신이고요. 라이브 코너는 운영하진 않았지만 시간을 보시고 그 시간에 맞춰 가시면 드실 수 있고요. 샐러드 종류입니다. 다양한 샐러드 종류, 핑거푸드도 위에 있었고요. 한식 반찬 4가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골드라운지에는 비빔밥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공항 E터미널 라운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카드 잘 확인하고 가셔서 여행 시작을 라운지와 함께 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